아무튼 고맙습니다. 이 추운데도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품바님들 응원해 주려고 와주신 우리 모든 사장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신년은 우리 품바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첫 곡으로 우리 무심 노래 한 곡 하고 뒤에 내가 해놓은 게 있어요. 쪼르르 주세요. 말할 시간이 없어요. 왜 여러분들 이제 듣고 싶은 노래도 다 들려야 되니까 말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가봅시다. 우리 무심님을 위한 노래. 무심 먼저 갈게요. 형상, 허이! 가자! 허이! 하나, 둘, 셋. 리벌브 들어갔다? 리벌브? 오케이. 나는 리벌브 좀만 더 줘요.
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달래강님 애프라님 이렇게 오실 때마다 늘 부르네요. 어, 진짜, 진짜 그렇죠. 어, 내가 이따가 내가 어, 쪼르륵 해드릴 거야. 내가 화등까지 내가 다 해드릴 거야. 근데 이거 해줘야 돼. 이거 같이 해줘야 돼요. 나 우리 여기 우리 대구에 오신 우리 대구 사랑님들 머리 흔드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. 이거 한번 흔들고 나면 진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니까요. 자, 노래 준비됐으면 가봅시다. 자, 우리 애프라님을 위한 노래 가봅시다. Let's go!
어디 있지 어깨도
이제는 제가 세트포 두 개 하려고. 왜냐면은 왜 나 흔들었잖아요. 앞에 낮에서부터 지금까지. 그래서 마무리를 그냥 색소폰으로 잔잔하게 하고 그렇게 또 최설아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차갑지? 금속이라 어쩔 수 없어. 우리 저기 마이크 때 좀 주시고. 마이크 때. 제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. 우리 김수희 가수님의 애모. 그리고 또 발음에 유의해야 돼. 그래. 애모, 애모. 괜히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. 애모요, 애모. 김수희 씨 애모랑 또 우리 종합조 가수님의 우리 고맙소 노래 두 곡 올려드리면서 제 공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, 고맙다는 말씀,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저는 입에 침입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. 진짜 감사하니까요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클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하면서 알람에 땡큐. 지금 내가 색소폰을 들고 있었고 하트를 못하네. 자, 그러면은 잡아줘버려요. 술이 안 깨신 거죠 지금? 아, 방금 먹었던 술이 이상한 술이었어요. 아무래도 한 작년에 팔다 남은 술이었나 봐요. 자, 그러면은 잔잔하게 두 곡 올려드릴게요. 네, 잠시만요. 오, 차가워. 자, 한번 가봅시다. 네, 연습도 없이 그냥 갖고 나왔어요, 무작정. 네, 가봅시다.
괜찮으셨죠? 네. 괜찮으셨죠?